마찬가지로 유저 클래스 에피소드입니다. 이어지는 CSS 수업 부분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할거 뭐냐니까 요런 코드를 이 코드를 인덱스 HTML의 헤드 부분에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요것은 우리가 이런 걸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않았지만은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잖아요. 가져왔으니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클래스인 것처럼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하는 방법은 인덱스 HTML에 이렇게 클래스 전부 넣어주고 그리고 컨택트 HTML에도 같이 한번 넣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동작하는 모습 보면은 홈에는 이렇게 뭐예요? 헤더 부분에 배경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컨택트에 들어가 보면은 배경화면이 그대로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한번 멈추고 요 코드를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클래스가 들어갔는데 인덱스는 제대로 먹혔는데 컨택트에서는 안 먹혔어요. 그 이유는 그렇죠? 요걸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컨택트 HTML에서는 안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쓰는 페이지마다 요걸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오는 것은 요 헤드 파트 여기에요. 여기 있는 이 헤드와 밑에 있는 이 헤드는 서로 다른 겁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택트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컨택트 미도 똑같이 배경화면이 바뀌어 있죠. 이것이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다음 파트는 Understand Class. 클래스가 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 점보트론 방금 우리가 봤던 거잖아요. 요거는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요 앞에 점 찍혀 있는 게 클래스란 뜻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클래스에 커스텀 백그라운드 해서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다음번은 얼라인 엘러먼트예요. 클래스에 대한 설명은 뭐 그런 거고 우리가 이전에서도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었죠, 그죠? 얼라인 엘러먼트 해서 엘러먼트를 서로 얼라인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디 태그죠? 바디 태그의 클래스 컨테이너 플루드 요걸 가져올 거예요. 마찬가지 부트스트랩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보면 클래스 바디에 클래스 컨테이너 플루드 컨택트에다가 그렇게 지정할 거예요. 컨택트 들어서 바디에 요렇게 넣어주면 클래스가 컨테이너 플루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비와 메인 네비와 메인인데 요것은 인덱스 HTML 이번에는 인덱스 HTML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전에는 조금 전에는 컨택트 HTML에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인덱스 HTML에 들어와서 이렇게 메인 그죠? 메인 엘리먼트를 감싸도록 이렇게 div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보니까 메인에 네비와 메인을 감싸도록 이미 div가 좀 들어가 있죠. 인덱스 HTML로 와야겠죠. 그러면은 메인 네비와 메인 지금 둘 다인가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보면은 네비와 메인을 둘다 감싸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헤드 밑에다가 네비와 메인을 감싸도록 div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메인 뒤에도 이걸 넣어줘야 되겠죠? div 넣어주고 그리고 좀 보기 좋게 얘는 한칸 안으로 넣어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란 말이죠. 그러면은 div 클래스 row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네비와 여기 있는 이 메인 둘 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엘리먼트나 태그에 뭔가 지정 클래스를 지정할 때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자기가 원하는 엘리먼트들을 감싸는 div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뭐 지금 딱히 박혀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펼치니까 왼쪽으로 옮겨왔죠. 위에 있던 것들이. 그죠? 왼쪽으로 옮겨왔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컨택트 HTML에 이 부분 있잖아요.
헤더는 컨택트 미 있고 다른 데는 뭐 딱히 해놓은 게 없네요. 그냥 헤더만 컨택트 미. 컨택트 미 어디죠? 헤더 컨택트 미라고 헤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H1의 컨택트 미. 아 여기죠. 요 컨택트 미입니다. 요 헤드만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오락가락하네요, 제가. 자, 그런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넣어줘보죠. 컬해서 요것을 3, 클래스컬 3을 내비에 넣어주고 클래스컬 9을 메인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내비에는 콜 3, 그리고 메인에는 콜 9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홈이죠. 홈으로 왔을 때 이렇게 지금 현재 요 블럭과 요 블럭 간의 비율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바꿔주는 방식이 인덱스 HTML에 들어와서 내비죠. 내비는 콜 3, 그리고 메인은 네이비 클래스 콜3인데 아 그렇군요. 인용부가 하나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들어와서 메인의 는 이렇게 콜9을 해줄겁니다. 그러면 3대 9의 비율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됐나요? 요게 3이고 나머지가 9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플렉스블이니까 자기가 바꾸는 만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덱스 HTML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디자이너가 보면은 참 우습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들이 아주 간단한 거고 기초적인 겁니다.